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강의는 나의 실력은 여기서 딱 들통이 난다 라는 강의 주제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취미로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. 근데 이제 보통 프로 이제 연주자들이나 교수님들이 딱 이제 학생이 연주를 딱 할 때 가장 이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딱 관심이 가네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첫소리라고 합니다. 이 첫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첫소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. 특히 이제 뭐 내가 가요 연주하고 뭐 뽕짝을 하고 뭐 하는데 첫소리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구력이 돼서 어떤 무대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. 내가 한 번만 연습을 해놓고 내가 좀 생각만 하면 충분히 그것들은 습관으로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좀 무시를 하고 넘어갔다가 그 첫 소리에서 빵 터지거나 아니면 이 첫 소리가 이 곡에 맞지 않게 되거나 또는 너무 그러니까 바람만 먼저 나오고 소리가 늦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나의 실력을 굉장히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좀 나쁜 하나의 그런 것 같아요.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첫 소리가 빵 터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. 첫 소리는 내 첫 소리는 어떤가 내가 연주한 영상도 녹음해서도 좀 들어보시고 그 내가 뭐 어떤 무대에 서서 왜 나는 되게 잘한다고 내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쁜 결과가 나왔을까 했을 때 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내 첫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첫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해결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강의는 이렇게 또 마치고요. 여러분께서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